지금은 6시 50분입니다. 저기 뒤에서 이제 해가 올라오고 있는데 일찍 깼어요. 우리 애기들도 아주 잘 자라고 있고. 와, 내 똥머리 장난 아니야? 근데 저는 깻잎을 팔아야 될까봐요. 난리가 났어. 여기서 보니까 해가 보인다. 맞아. 지금 이렇게 딱 해가 뜨려고 할 때 저희 집 거실이 이렇게 빨갛게 보입니다. 아, 저거 사진 스크랩하고 떼야 되는데. 저는 오늘 재택근무를 할 거기 때문에 얼른 여기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얘로 일하기 전에 제가 요새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좀 더럽네. 여튼 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지난번에 샀던 전화를 쓸 겁니다. 해가 지금 열심히 올라오고 있으니까 저는 얼른 가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와서 전월부터 쓰기 시작할 거예요. 예스? 오케이, 주소 넣어.
방금 되게 좋은 소식을 들어가지고 딜런이랑 전화하고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딜런이 지금 새로 공부를 하고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저번 세메스터 에버리지 96% 받았대요.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이고 하니까 저희끼리 셀러브레이트 할 것 같아요. 이제 딜런도 점수 잘 나오고 열심히 하고 하니까 저도 뒤처지지 않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열심히 일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어가지고 스타벅스에 잠깐 왔어요. 차이라떼 마시고 이제 들어갈 겁니다. 오늘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왔는데 되게 빨리 온 것 같아요, 나름. 날씨 좋으니까 아마 퇴근길에 자전거 타고 내려가면은 아마 또 예쁜 장면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퇴근길에 여기 그 뭐지? 파크 있는데 와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이 너무 예뻐요. 나는 저기에 집 하나 보이잖아요. 저거 저기에 사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지. 지금 앞마당이 거의 그냥 이런 수준인 거니까. 진짜 저는 솔직히 진짜 나중에 애를 낳으면 이렇게 방과 후에 막 뛰어놀 수 있는 햇빛 아래에서 잔디 넓은 데서 막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데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에 정말 많이 해요.
date? Yeah. 제가 캐나다 오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그 밤에 딜런이랑 같이 갔던 데가 저기 A&W예요. 되게 감회가 새롭다. 여튼 지금은 딜런을 데리고 좀 특별한 곳을 가요. 딜런한테 특별한 곳. 그치? 어딘지 궁금하지? 나 프로포즈 할 거야. 준비됐어? Alright. 내가 오늘 자켓 입었잖아. What does that mean? 코리아타운. 여기 저기 보면은 막 한국어로 이름 돼 있는 거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코리아타운인 거예요. Okay, we're gonna go here. 달동네, which is Korean BBQ place. 어때? 지금 한국에 왔어. Yeah, looks like it. 여기 종로 1가야. 아, 5가. It's like, come on, let's do it. 완전 한국이야, 한국. 네, 갈매기살 두 개랑 그리고 김치말이 국수 하나랑 그리고 처음처럼 잘할 수 있어? 알겠다. Give me that. Do you want to take a photo? Dylan became an Instagrammer. You want beer or no? I'm gonna do somek. 더 세게. Okay. 오늘은 딜런이 시험도 잘 치고 교수님이랑 따로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아주 그냥 제가 또 최근에 또 한국 느낌의 그 소주 바이브가 그리웠어가지고 Cheers! Cheers. 태권부장 아침부터 정말 프로덕티브하게도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갑니다. 아 진짜 요즘에 제가 집안일을 너무 못해주고 있어서 딜런이 대부분 다 하는데 오늘 좀 해야겠어요. 9월 초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좀 추워요. 지금 일요일 아침부터 크리스피 크림 갔다가 글레이즈드랑 커피 픽업해서 친구랑 산책 가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나의 예상 범주는 그냥 여기까지였는데 더 멀리 가게 되네. 지금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까사로마 한번 왔다가 여기 좋은 동네 기운을 받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어우 벌이 자꾸 그만 와. 얘 미쳤나봐 진짜. 아! 아니 나 자꾸 따라와. 근데 너한테 갔어. 크리스피. 사실 그냥 에스프레소 커피 마시고 싶었는데 친구가 크리스피 크림 도넛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냥 지금 여기 성을 들어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갑자기 관광객 모드를 하고 들어갑니다. 지금 아까 까사로마에 있다가 여기에 성 하나가 더 있어서 왔는데 여기에 지금 무슨 호러 어쩌고 저쩌고 전시하나 봐요. 내일 또 레이블데이여서 이거를 뭐 무료로 입장시켜준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집 앞에 커피 마시러 나온 거여서 아무 준비가 없어서 들어가보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뭐 내일 기회가 되면 와볼까 싶은데 또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슬슬 들어가 봐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여기서 내려갈 겁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되게 좋았겠다. 그치? 다음에는 산책을 나와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걸로. 나 진짜 엊그젠가? 딜런이랑 테라스에 그 피크닉 매트 깔아놓고 가만히 둘이서 하늘 보고 누워있는데 너무 세상 좋은 거야. 커피도 거의 다 마셨어. 저는 아까 집에 왔고 이제 씻고 초콜릿이랑 우유 먹을 거예요. 저한테 그 뭐지? 하루 종일 뭐 먹는지 영상 찍어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하루 중에서 초콜릿 먹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초콜릿 먹는 시간이 제일 좋고 한 번씩 드럭스토어에 가면은 얘네들을 막 패키지 크게 넣어가지고 막 한 3불, 4불 이렇게 세일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얘를 한 봉지씩 사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얘를 맛있게 먹을 겁니다. 완전 팬시한 동네. 이건 거 같은데? 아닌가? 카사모토, 카사모토라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쪽이 기다리고 있네요. Hi. 안녕! 선물 들고 왔어. Computer science after GTO. I had done some because I started out in engineering a long time ago. Reference pay, what you do with the truffle fries? So there were a lot of sort of like almost like fancy French fries. 내가 French fries 엄청 좋아하거든. 진짜 이쁘다. 친구하고 영화를 볼까 해요. 볼까 해요. 어깨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볼까 해요.